2011년 스위스의 한 교도소. 폭력적인 죄수들로 인해 이곳은 늘 소란스러웠는데. 야! 구피! 너 일로 좀 와봐! 어? 야, 너 오늘따라 얼굴이 좀 반반해 보인다! 아짜 기분 나쁘게 쉬래! 아, 그러니까 그 얼굴로 여자들 마음을 막 그렇게 절도한 거냐? 뭐? 이 자식이 내 죄명 말하지 말랬지? 아, 이 자식 정말! 너도 나처럼 고생이나 했겠다. 그 반반한 얼굴에 꿀 목소리에. 내 목소리가 어디야 꿀이야? 거기 키까지 커? 키는 내가 좀 크지? 이 완전 사기꾼 같으니라고. 아 제발. 아 내가 외모 사기죄로 수감 중인 거 내가 비밀로 하랬지. 아! 어째 어디서 눈을 그렇게 멋있겠다. 야 일로 와봐 이 자식. 이런 사기꾼이 너 키 크면 다냐 이마. 이 자식. 이 자식. 아우. 이 자식! 허리도 길어! 이 자식! 결국 폭력적인 수감자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졌는데. 나는 교도관이다. 앞으로 교도소 안에서 싸우는 수감자들은 이곳에서 머물도록 할 것이니 주의를 하기 바란다. 아, 이상! 이게 뭐야! 이 죄다 핑크잖아. 아이고 벽지에 침대. 이게 뭐야 남사스럽기시. 아이 진짜 이 무슨 공주방도 아니고. 아 이게 뭡니까. 어 창피. 아니 잠깐만 이것도 뭐야. 이 저 남보고 설마 이 핑크 팬티를 입으라고요. 아이 설마. 아 내는 제발 그거만 입지마. 아 핑크 팬티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. 제발 핑크. 내가 잘할게. 제발 그 핑크 바지 입고 핑크 침대에만은 눕지 마. 제발 형. 남자는 핑크라. 아 내 눈. 그랬던 것이다. 이 이야기는 스위스의 한 교도소에서 폭력적인 죄수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핑크 교도소가 생겼다는 이야기인 것이다. 자 그럼 이제 팩트체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진실일까요? 거짓일까요? 정답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. 스위스 취리히의 페피콘 교도소에는 악명 높은 흉악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. 아 이곳에는 온통 핑크색으로 도배된 교도소가 존재하는데, 아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이제 교도소 중 일부. 오, 다니엘라 슈페스라는 심리학자는 쿨 핑크 색상은 진정 효과가 있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며 핑크 교도소를 제안했습니다. 실제로 수감자들의 공격성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하는데, 그러나 쿨 핑크 색상이 진정 효과를 주었다기보다는 흉악범들에게 핑크색 방, 핑크색 속옷을 주었는데 이것이 굴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전투력이 상실됐다는 이야기도 있다. 아!